힘들었네. 이번 판에는 제리 정글입니다. 드디어 제리가 출시가 됐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 제 생각엔 완전 미친 챔피언이에요. 얘는 평타를 거의 평캔이 무한대로 할수 있더라고. 이 Q 스킬 이용해가지고 평타는 심지어 안 때려도 Q만 써도 계속 평타가 나가거든요. 제 생각에 좀만 잘 크면 거의 원딜 중에서 거의 DPS로 치면은 거의 원탑에 들지 않을까. 얘는 약간 그리고 인파이터식 원딜이라 가지고 좀 사거리도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대신 굉장히 뛰어난 기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기를 쓰면은 또 이게 공속과 공속이 증가하고 거기 보호막을 뺏으면 이속이 증가하거든요. 기로는 마치 탈론처럼 벽을 넘어다니기 때문에 생각에 지금 굉장히 정글링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초반에 좀 단일 개체 위주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광역기가 좀 약간 딸리다 보니까. 근데 갱킹이 엄청 좋아서 갱 위주로 해줘도 탑 볼리베어드 가린이면은 무조건 탑에서 치고받고 피터지게 싸우거든요. 바로 이런 식으로 평 Q평으로 무한의 평 Q평으로 엄청난 DPS 자랑하면서 정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더 때려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먹어주고요. 상대 정글이 케인이어가지고 제 생각엔 약간 RPG 할것 같거든요. 케인이 뭔가 이득을 챙기기 전에 제가 빨리 풀어놔야 돼요. 잠깐만요. 이거 왜 이렇게 아직은 형님들 캐릭터가 초반이기 때문에 가서 레드까지 먹을게요. 크라켄이 나오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사실 개사기거든요. 사실은 뭐 미드나 원딜로 쓰라고 만든 챔피언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글에 대한 가능성은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기민한 발로링을 들었어요. 볼리비아 와드바로 가는 것 같은데 이 자식 벌써 와드를 막으러 가신다고? 그럼 저는 아리를 노리러 한번 가볼게요. 아 너무 풀피인데? 이렇게 되면 저는 여기서 완전히 뒤로 돌아가가지고 멍청한 볼리베어 노려줄 수밖에 없죠. 볼리베어 저기서 저렇게 까불고 있잖아요. 여기다 와드를 박아놓고요. 바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벽을 넘어간 다음에 멍청한 볼리베어를 이런 식으로 조져버리는 겁니다. 볼리베어 텔이 아니기 때문에 라인 밀어줄게요. 빙글빙글 돌아봐. 보는 거 없어? 그렇지. 여기서 저 CS 하나 넣어주는 건 기본입니다. 개사기죠. 이게 벽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진짜 개사기인 거예요. 정글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벽만 잘 넘어가면 그걸로 땡인 거예요, 형님들. 진짜로. 그리고 이게 이 노란색 게이지가 다 모여가지고 그때 평타를 때리면은 최대 체력 비례로 평타를 때리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Q만 쓰면서 카이팅 해주다가 노란 게이지 딱 모였을 때 쳐주는 게 정글링은 어떻게 보면 빠를지도 몰라. 실험이 좀 필요해요. 같이 갔다 올게요. 이렇게 사주고 이렇게 사줄게요. 원래 여기서 이렇게 벽을 타서 이렇게 길쭉하게 바드 관문처럼 넘어갈 수 있는데 굳이 안 할게요. 그렇게까지 지금 그게 필수적인 건 아니라서. 벽을 넘고 나면 이제 Q가 이게 관통이 되거든요. 아, 나 아무래도 탑이 좀 꿀인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굉장히 재밌어요, 형님들 챔피언이. 탑 이거 볼리비아 너무 라인 밀면서 계속 설쳐대는 거 아닌가요? 이건 진짜 그냥 죽여달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와드도 꺼졌을 텐데 캣값 치고 있는 게 거슬립니다. 바로 뛰도록 할게요. 아, 이 Q를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킨 여기 있다. 킨 가려다 왜 말죠? 와드가 돼 있나? 칼보 먹으러 갈게요.
여기서 좀 먹여줄까? 놀랍지? 이게 바로 갑툭튀 젤이라는 거예요. 아주 역겹잖아요. 저는 당황해가지고 전 예상을 못하고 있죠. 잠깐만요. 뭐 하죠? 케인 아직 안 갔어요. 케인 저 자식 근데 집착이 심하죠? 저쯤 했으면 그냥 가는 게 맞는데 심한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따위로 치나? 따위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미친듯이 따발총으로 먹어주고 바텀은 아무래도 지는 라인인 것 같아요. 지는 라인은 뭔가 좀 봐주기가 싫거든요. 이렇게 관통사격으로 골렘을 관통해서 벽을 넘은 다음에 관통해서 먹어줍니다. 사실 지금 상체에서 좀 갱각을 많이 보려고 그랬는데 케인이 탑쪽에 잡고 시즈탱크 모드인데다가 이렇게 아니 플래시 빼줬는데 그럼 어떡해요. 사실 기만인데 저거는 플래시 빼줬는데 저게 그냥 소킬 따는 거 진짜 이거는 정글에 대한 기만이거든요. 마음에 안 듭니다. 야호 이렇게 넘어가주고요. 그럼 일단 가서 정글 먹을게요. 지금 뭐 어쩔 수가 없네. 바텀도 우리 쪽이 유틸 서폿이라서 뭔가 좀 싸움 났을 때 합류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냥 가주면 잡을 수가 없어서. 진짜 DPS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정글링이 진짜 괜찮다니까요. 근데 일로 넘어가죠? 뭐해? 뭐 있잖아. 이제 그냥 무시할게요. 전 케인을 마무리해야 돼서 도망갔다고 생각하겠지만 제리한테 도망갈 수가 없거든요. 이건 무시해주고 다시 붙어볼게요. 피해주고. 아 이속이 빨라졌는데 미안한데 친구야. 완전히 무시하고 있네요 제리를. 이런 식으로 이게 제리의 무서운 점이에요. 제리한테 한번 걸리면 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속과 공속이 싸우다 보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W는 벽을 이렇게 뚫거든요. 진짜 개꿀이라니까요. 너무 재밌어. 이게 원딜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나온 원딜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좀더 배웠다. 좀 많이 세다 이제. 다행히도 탑이 한 개 가렌데 볼리비아면 진짜 병 넘어가가지고 관통 데미지도 먹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센스껏 칼라브리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좋아요. 집에 가고 싶지 않은데 이거 알이 풀 빼놔가지고 솔직히 좀 괴롭혀주고 싶긴 한데 아, 케인 저 자식이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죽여버리자 이거. 5레벨인데 뭐 하죠? 이거 먹을게요. 일단 저건 피했겠죠? 상대가 마음이 좀 급한가? 의사 한 번, 아, 근데 아리, 아칼리 궁 없어가지고 하기 싫다. 그거 안 맞죠. 그거 들어가신다고요, 형님? 좋은 판단이에요. 아주 좋은 판단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아, 젤이 근데 쟤 개꿀인데? 오씨 좀 뭐가 센 것 같아 이게 평. 그리고 Q가 이게 약간 논타겟이거든요. DPS가 진짜 이상해요. 물론 약간 케인이 멍청한 것도 약간 있긴 있는데 은근히 족박 같지가 않다니까요. 바텀 합류 너무 좋아. 바텀 형님도 라인전은 딸리지만 킹 피하고 합류주는 센스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궁 써주고 못 피하죠.
아, 왜 이렇게 키를 다 잘 먹냐? 그렇죠. 이게 바로 제리의 귀여운 갱킹이거든요. 벽을 워낙에 넘어다니다 보니까 뭐하죠? 이게 아직도 5레벨이에요? 멍청이가 이것이 무백개 저기 스스로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와도도 지워지네. 욕먹자. 도와줘. 아리가 방해하러 올 것 같은데? 아리가 방해하러 온다. 이거 아리가 방해하러 온다. 쉴드 좀 넣어줘봐. 그렇죠. 이렇게 용까지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벽 넘기를 선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못 봐준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크라켄이 나고 나서부터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W 스킬은 근데 내 생각에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약간 둔화용으로 써주는 거고, 징크스 W처럼. 아니면 벽 넘어가지고, 이게 약간 라인전에서 쓸 때는 견제용으로 좀 달달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정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평탈 써주면서 Q도 계속 쓰기 때문에 아주 역겨운 게 뭐냐면, 형님들 세트 마냥 마치 평타가 두 대인 챔피언처럼 적용돼가지고 아주 귀엽게도, 형님들 크라켄의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게 평타 6발이 나가는데 이게 크라켄 이게 기본 적중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리고 이렇게 Q를 쓰면은 그냥 멀리서 Q로만 이렇게 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빙만 하면서 Q만 눌러주면 돼가지고 이게 뭔가 약간 평타 때리기도 좀 편하다고 해야 되나? 바텀 다이브 당하나? 왜 이렇게 도망갔어? 사미야 같은 애들은 아무래도 원딜에 좀 적이라서 좀 잘 안 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친구들은 상관없는데 사미야 같은 애들은 짜증나거든요. 잘 크면. 주고요. 나중에 한타기 때 궁극기 썼을 때가 좀 기대가 되긴 해요. 궁극기 쓰면은 맞춘 사람에 비례해서 공속폭이 증가하는데, 제등이 엄청난 공속버프를 받으면서 아 죽어버린 어쩔 수가 없다. 오, 그거 잘했는데. 오, 나이스. 이렇게 되면 내가 빈라인 먹어줄게. 이 라인 푸시가 좀 답답해가지고 까발총을 미친듯이 쏴야 되거든. 그게 답답하지도 않네요. 그거 막상 해보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한번 싸워볼까? 너무 멍청해요 얘는. 이걸 들어오네요. 이게 된다고 생각하나? 어! 아, 이게 죽어? 아! 근데 이속 빨라지는 거 보셨죠? 이속 믿고 사실 한 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죽네. 아, 이게 이속이 진짜 빨라가지고. 아, 이게 왜냐면은 저 설각궁 쉴드 같은 것도 다 보호막으로 터지기 때문에. 아, 근데 왜 이게 마무리가 안 됐죠? 아니 내가 근데 바텀 형님도 킬다리 안 오지게 잘 쳐요.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어 이거 좋아 보이나? 폭풍 같이 가야겠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막타 진짜 야무지게 다 먹거든요. 케이틀린 형님이. 케이틀린 형님 라인전 지금 라인전 딸리는데 좋은 정글러를 만나갖고 지금 개꿀 빨고 있습니다. 저희 제가 지금 어시스트가 제일 많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데. 아, 이런 마인드를 버려야죠. 킥다는 못 쳤지만 나름 성장은 잘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DPS가 무섭죠. 근데 이게 아직 템트리 연구는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게 Q가 평타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모랑 쪽으로 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부인수나 모르겠다. 미쳤네요 라칸. 드디어 많이 깊어지기 시작한 거죠. 좀 아까 위험해 보이는데 궁극기가 좀 약간 실금이라서 이건 뒤지시고요. 일로 오세요. 어, 안 맞아? 까비 바렌도 내려오거든요? 어? 이렇게 궁극기 써주고 왜 이렇게 세요? 왜 이렇게 세요? 어, 실드 나 얻은 것 같아. 실드 얻은 것 같아. 아! 아! 제리는 내 생각인데 약간 후반 챔피언인 것 같아. 궁극기 효과만 봐도 궁첩을 얻어서 궁속이 빨라진다는 이 개념 자체가 후반 챔피언일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여기 핏빛길 효율이 좀 좋은 것 같은데 핏빛길 무조건 찍어야 되는 챔피언이고요. 원래는 두 번째 특성에 궁주린 사냥꾼이랑 피해만 찍는데 이번판에는 제가 정글이어가지고 좀 정글에 맞춰서 원래는 집공에다가 두 번째는 집에 쪽 찍는데 정글은 아무래도 또 그렇게 찍으면 너무 느린데다가 유지력이 좀 초반에 딸려서 일단 카이팅이 엄청 쉬워요. 생각보다 평타를 안 들인다고 생각하면 Q만 쏘면 되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무빙만 쳐주고. 그래서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답 없는 카이팅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진짜 막 사실 사람이 무빙에만 신경 쓰면 스킬 같은 거 피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다 평타 때리려고 클릭하다가 맞는 거지. 진짜 무빙 치면서 그냥 약간 좀 다른 게임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고전 게임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게임은 뭐 많이 이긴 것 같아요. 어쨌든 해보니까 막 좀 많이 괜찮네. 챔피언이 좀 잘 만들었네. 또 우리 형님도 신났죠. 케인이 좀 약간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이상한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병 넘어가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서 쌈이라고 좀 잘난 척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벽을 넘기는 큐를 쏴주고 그렇죠. 어시스트만 먹어도 저는 행복해요. 사실 이렇게 벽을 처음에는 이를 스마트 킬 확실히 빼놓고 쓰는 게 좋네. 벽 같은 게 확실히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미드 밀게요. Q 스킬도 타워나 그 와드에 먹혀가지고 보시다시피 미친듯이 포탑을 까거든요. 거의 아펠리오스 그 무기 수준 거의 포탑 각이라니까. 개꿀잼입니다. 확실히 후반 재밌는 게 DPS가 미쳤다. 지금 이제 2코어 정도 돼가는데 이 정도 DPS면은 나중에 템 나오면 DPS 진짜 내가 봤을 땐 미친 챔피언이다. 뭐 저희 편 이제 노는 거는 건져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게임이 많이 굴러와가지고 나도 좀 가가지고 합류 좀 해가지고 킬다 좀 치고 싶은데 자기들끼리 지금 너무 해피하거든요. 아 내가 가렌 형님을 너무 적시적소에 풀어준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로 벽을 넘어가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서 여기서 쏴주고 까비. 아 까비 와드 바로 지울 수 있는데 이거. 게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터져버렸네.
사실 원딜 중에서 벽을 넘을 수 있는 이렇게 막 탈론처럼 넘어다니는 챔피언이 진짜 없었는데 역경 챔피언을 하나 개발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미드가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정수학 다짜 피바라기 뭐 이런 거 사줄까요? 그냥 뭐 되는 대로 갈게요. 이 스킬도 보시다시피 루시안 2처럼 챔피언 이렇게 맞추면은 스킬 재사용이 감소된단 말이야. 이제 미친 듯이 벽을 넘어다닐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약간 정수할 때 짜가 괜찮을 수도 있는 게 풀감 시키면은 무한 일을 쓸 수도 있겠다. 무한으로 벽 넘어다니면서 카이팅하는 약간 그런 재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약간 한타 때 쿨감 좀 되고 나면은 무한병 넘으면서 계속 카이팅해서 물지도 못하고 DPS는 미친 재리가 될 것 같거든요. 좋은 챔피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